요즘 직장인들의 퇴근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술자리 대신 여가와 문화생활로 삶의 활력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미희 기자가 전합니다. 건축설계사 김한수 씨. 퇴근 시간이 되자 악기를 메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도착한 곳은 시민문화학교. 요즘 하와이 전통악기 우쿨렐레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우쿨렐레를 하게 되니까 술집 가는 횟수가 적어지면서 또 음악과 함께 하니까 야 이렇게 생활이 음악과 하는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왕년의 애주가도 우연히 친구 따라왔다 음악이 주는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또 음악을 즐기는 사람과 같이 하니까 너무나 아주 생활에 활력소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아주. 청주 산업단지 직장인 요리교실. 올리브유에다가 소금을 넣고 데워놨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익히면 돼요. 저녁 7시부터 2시간 진행하는데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직장인 중년 남성입니다. 직접 재료를 썰어서 윤기나게 볶고 양념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서툴지만 재밌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집중해서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드디어 피자와 샐러드 완성. 가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열공 중인 이유는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좀 음식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디 야외에 나와서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요리를 갖다 좀 해주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일 속에 파묻혀 또 술자리 때문에 돌보지 못했던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는 여유. 가정의 달 5월 달라진 퇴근길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